세월호 참사 91일째, 여전히 실종자 11명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유가족과 여야 정치권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나흘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일부 유가족은 단식까지 돌입한 상황인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제출되지 않는 세월호 관련 정부 자료들. 자료들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스무고개나 퀴즈를 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 앞에서 대놓고 졸거나 부적절한 언사로 물의를 빚고. 이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예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이게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지금 당하고 비교해 지금?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협조요?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지금 당하고 비교합니까? 인간은 막 결국 대통령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빗나간 충성심까지. 해경이 들어가서 깨고 들어가서 학생들 나가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구조를 하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한줌 기대를 걸었던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는 유가족들에겐 되레 악몽이었습니다. 무력함만 보여준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 직후 세월호 특별법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자 유가족들은 지난 주말부터 다시 국회로 모여 대규모 노숙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 것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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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15명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결코 이게 저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또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저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뭔가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런 뭐 단식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유가족들이 극한 대치에 나선 이유는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안이 자신들의 요구와 크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 그러나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은 보장하되 기소권 대신 특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중간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조사나 수사를 하고 나서 기소를 일반 검찰에게 다시 맡기게 되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독립성, 비중립성으로 인해서 조사나 수사를 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 자체로 하나의 특검 같은 지위를 부여를 해서 기소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유가족들은 국회와 유가족이 각각 8명씩 동수를 추천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여야의 안은 유가족의 참여 폭이 적습니다. 활동 기간도 유가족 안은 기본 2년인 반면 여당 안은 불과 6개월, 야당 안도 1년이어서 차이가 큽니다. 야당 안이 상대적으로 유가족 요구에 가깝긴 하지만 유가족들은 양쪽 모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안은 보상과 관련해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는데도 여야 모두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이나 생존 학생들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 평생 지원 등을 쏟아내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유가족들을 향한 왜곡된 여론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때를 검증을 하니까 댓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애가 뭐 애가 무슨 뭐 평생 평생 뭐 먹고 살 거를 뭐 저기를 하냐 뭐 보상금을 누리냐 막 이러긴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바라봤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예? 얼렁이나 하고 말지? 얼렁 저게 예? 대충 하고 말지?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조항 하나만 두고 사실상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보는 것처럼 뭐 대학 특례 입학이라든지 의사상자 지정 같은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 법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이다. 여야의 협상이 겉돌면서 특별법 처리가 8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 참사 100일을 맞는 오는 24일 이전에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도 또 한 번 침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꼭 기억하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